정부가 국책 사업인 청량의료 복합단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절반을 대구시에 떠넘기려고 해 대구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어 방류 사업을 통해 폐기하는 연어가 늘어나면서 내년 봄 어린 연어 방류량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구안동 농협이 사냥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량도 배 이상 수매해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 전까지 보살펴주고 있는 위탁모들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점차 차가운 겨울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은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 평소 10도 가까이 올랐던 낮 기온도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번 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도 진눈깨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어 방류 사업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어린 연어 방류량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연어 회기량은 울진 왕피천 등 세 개 하천의 포획장과 연안 정치망에서 잡힌 연어를 합쳐 짓게 됩니다. 지난 2003년 2060여 마리를 정점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다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2,300여 마리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년 전부터 머리에 첨단 표시장치를 삽입해 매년 2만 마리 안팎씩 방류했던 연어는 올해 26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잡은 어미연어로부터 채취한 알과 강원도 양양연어사업소로부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해 현재 290여만 개의 수정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부화와 사육기간을 거쳐 내년 2, 3월에 방류될 어린 연어는 250만 마리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어 방류 사업이 시작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에서 방류된 어린 연어는 4,200여만 마리. 하지만 국내 평균 회기율은 0.3%로 일본과 미국 등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의 회기율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경북 미물고기연구센터는 내년부터는 어린 연어의 안쪽 귀뼈에 추적장치를 삽입해 회기 여부와 경로, 기간까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있던 40대 남성과 위층에 있던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1반계 고등학교에 예체능 분야 중심의 진로 집중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진로 집중 과정 중점 학교로 수학의 경상여고, 미술의 수성고와 매천고, 음악의 신명고를 선정해 이달 중 우선 배정으로 한 학교에 한 개 학급씩 모두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들 학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3년간 과목별로 42에서 74단위에 이르는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거점 교육기관으로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교대가 선정돼 고등학교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전문 교육과를 개설해 내년부터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수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68억 원을 확보해서 자연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47억 원,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43억 원, 급경사지 서민 밀집 위험 지구 정비 사업 31억 원, 재해 위험 저수지 9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138억 원 등입니다. 정부가 첨단 의료 복합 단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절반 가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구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책사업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종합계획안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첨복단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546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다음 주 첨복단지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첨복재단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정부에서는 1230억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44%에 해당하는 546억 원을 대구시에서 부담하라고 초안에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첨복단지 유치 신청 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약속했던 재단 초기 운영비 지원도 35억 원이나 늘려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년 예산에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국책사업의 포기이자 갑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첨복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님이십니다. 그래서 첨복재단 이사장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첨복 관련 모든 시설들이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시설은 당연히 정부에서 운영비를 내는 게 마땅합니다. 대구시는 첨복단지가 있는 충북 오송과 함께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회를 통한 국비 증액 등 필사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갑의 횡포로까지 규정한 대구시의 강한 반발이 과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앞에 강력한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게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대게 생산량은 1,590톤으로 1년 전인 1,775톤보다 10.4%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통발하고 사용 금지 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 불법 조업과 해양 환경 변화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해경과 시군 등과 공조해 불법 어획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 설계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울릉공항은 오는 2019년까지 4,797억 원이 투입돼 사동항 1원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100m의 활주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오히려 판로에 걱정이 많은데요. 이 부관동 농협이 산약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그리고 물량도 배 이상 수매해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관동 농협의 산약 가공 공장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집중 수매한 산약을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척한 산약은 선별과 살균, 건조를 거쳐 가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가공 제품은 음료나 차, 분말 등 연간 70여 종이나 됩니다. 가공 제품이 많다 보니 농가의 수매량도 많고 다른 지역의 산약까지 수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약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부관동 농협이 수매한 산약은 650톤. 봄에 농가와 계약한 물량보다 배 이상 많고 수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1,900원으로 시중가보다 300원이나 높습니다. 그 전년보다 배 이상을 수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도 기여를 하였지만은 시장 마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많아도 걱정이 든 농민들은 농협의 수매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니까요. 우리가 판로 걱정 없이 소득 증대되니까 참 좋지. 농민들이 농사 짓기 좋고요. 농협 측은 지역 산약의 품질이 좋아 가공품 내수 확대와 수출 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차량 사고가 난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업체 업주와 기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견인업체 업주 3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견인기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4개 견인차에 영천경찰서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뒤 한 달에 서너 건씩 경찰 감청으로 얻은 정보로 견인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대구 제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 티웨이 항공의 최대 출자 회사인 어린이 도서 출판기업 예림당이 대구시에 2천여 권의 책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예림당이 기증하기로 한 책은 역사와 교육, 철학, 문화 관련 서적과 장단편 소설 등 200여 가지 2천여 권으로 대구시 내 작은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는 임시엄마 위탁모를 소개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49살 김보승 씨는 벌써 1년 가까이 15번째 아이 서영이와 하루를 함께합니다. 똘망한 눈으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서영이는 다음 달이면 돌을 맞는데 며칠 뒤면 김 씨는 서영이와 긴 이별을 해야 합니다. 서영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기 때문, 훗날 고국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영어로 쓴 편지를 넣어 사진첩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별을 여러 차례 해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헤어짐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돌, 개, 애 이렇게 키워서 보낸 애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 애들 키워서 키우다 보내버리면은 진짜 한참 동안 저 안방에 들어가기 싫어. 애 누웠던 자리가 보기 싫어서. 김 씨가 위탁모 활동을 시작한 건 6년 전 반복된 유산 탓에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들어진 이후입니다.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해야 하지만 아이 덕분에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어 되레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동딸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대신 동생들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는 김 씨의 딸도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애기들 웃는 거 보면 또 기분 좋아지고 그렇게 섭섭하진 않았어요. 엄마만 괜찮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임시엄마 위탁모. 이들이 바라는 건 이 아이들이 더 이상의 이별 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가서. 진짜 이 지금은 사실 어리니까 그 상처를 모르겠지만은 또 외국 같은 데 가서 커가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참 또 많더라고요. 이런 뉴스에 보고 하니까. 정말 온전히 끝까지 잘 살아주면 그게 아마 우리 위탁모들의 다 최고의 바람 아니겠어요.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조영철 씨 10만 원, 가야 요양병원 직원 일동 10만 원, 성주군 나우누리회 회원 일동 10만 원, 주식회사 대성전설 배성민 씨 10만 원. 성주 나눔봉사단에서 배부한 돼지저금통을 통해 모금된 금액 18만 7,900 원, 금수면 광산 삼리 주민 일동 30만 원, 금수면 직원 및 주민 일동 32만 원, 성주군 수륜면 성1리 주민 일동 17만 원, 성주군 수륜면 개정1리 주민 일동 22만 원, 수륜면 성1리 주민 일동 24만 원, 작은리 주민 일동 23만 원, 리장 상록회 일동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맡긴 예금을 맘대로 빼돌려 사용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시중은행 출납 업무 담당자 3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11차례에 걸쳐 고객이 맡긴 7,300여만 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자신의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횡령 금액을 갚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자두가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리적 표시제 평가에서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전국의 농축산물과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품 경쟁력과 유통 현황, 지리적 표시제 운영 현황 등을 평가했습니다. 김천자두는 지난 2009년 지리적 표시 제59호로 등록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자두에는 김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봉화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에게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 원씩 두 차례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봉화군의회가 최영화 의원이 발의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봉화군은 내년 추석 때부터 장수수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6 예천 세계곤충 바이오엑스포가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됩니다. 예천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어제 군청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2016년 예천 세계곤충 바이오엑스포 개최 시기를 이같이 확정하고 2014년도 조직위원회의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천군은 2016년 행사에 세계라는 명칭을 덧붙인 만큼 이에 걸맞는 대회가 되도록 국 도비를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은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 평소 10도 가까이 올랐던 낮 기온도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나 비가 오겠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도, 청도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와 구미는 현재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도와 4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은 영하 5도, 봉화는 영하 4도로 많이 춥습니다. 포항의 아침은 2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